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비난하고 사랑받는 일방통행 방송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제 옆에는 박롯데 씨가 나와 계십니다. 자, 고려대학교와 중앙대, 중앙대와 고려대학교의 플레이오프 4강전 2차전인데요. 자, 1차전은 고려대가 상위 시드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발려버렸어요. 63대 69로 졌죠. 자, 오늘 2차전, 자, 중앙대에 과연 서력할 수 있을지 박롯데 씨가 자, 고려대 편을 들고 저는 이제 중앙대를 편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방통행 지금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중앙대의 볼로 시작됩니다. 아주 아주 예쁜 3점슛 포물선을 함께 김현수 첫 득점 기록합니다. 빨라서 못 봤네. 네, 너무 빠르죠? 자, 고려대 발 맞추고 문성곤. 페이크 참잘 줬네요. 중앙대 아, 선수 네, 때. 뭐저 정도면 뭐. 연차가 몇년 차인지 지금 저러고 있어요. 너무 순진해서 그래요. 아, 제대로 이거는 찍혔네요. 장재석 선수. 이 선수 어, 이래서 파울 1순위 아닌가? 가겠나? 파울 아닌가? 1순위 맞아요? 네, 아, 1차전에서 더블 더블 20, 20한 거못 보셨어요? 우리 잡지 망하겠어요. 저런 선수 네, 1순위로. 아, 박재현. 네, 저는 그래도 상대팀을 좀 너그럽게 포용해 주지 않습니까? 아,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최영석 선수 요새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봤자 졌습니다. 1차전. 네, 정성수 아주 정성을 가담당해서. 이 선수가 원래 3점슛 성공률이 28%밖에 안 되는 네, 삼성 선수거든요. 프론트엔 정성수를 있고 중앙대엔 정성수가 있습니다. 아, 어쩌라고요, 그래서. 네, 이승현 득점. 네, 자막 고려대가 넣으신 분한테 얘기하는데 이승현 선수가 괴물이라는 소리 상당히 아, 싫어해요. 그래요? 네, 내가 한번 한거 만나보고 아니니까요. 싶다고. 네. 이게 자, 아, 뽀록이죠. 스펙타클한 거죠. 이야기를 만들어낼 줄 아는 중앙대 운이거든요, 팀입니다. 이거. 아, 문성곤 선수 고려대는 루키가 벌써 문성곤밖에 자신감이 없네요. 있어요. 1학년 저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네, 1학년 고려대의 아주 저만 한다는 게 참혹한 대단한 거죠. 현실. 아, 정말 장재석 선수 참혹하네요. 아, 1차전 너무 잘해서 그래요. 자, 넣고 맞고 다시 넣는 문성곤. 네. 1학년인데 정말 굉장하네요. 아, 1학년 문성곤밖에 안 보이네요. 고려대가 참 허접합니다. 그럼 자, 정성수 또다시 정성을 가득 중대는 담아서. 얼마나 네. 선수가 없어. 지금 174짜리 선수가 저렇게 저런 혼자 선수한테 다녀요. 당하는 게 뭡니까? 지금 모든 프로 관계자가 배려죠. 주목하고 있는 정성수입니다. 아, 자, 최영수 선수 참 발이 네. 빨라요. 할줄 아는 열심히 게 저거밖에 뛰고. 없거든요. 저 저거라도 무슨 열심히 냄비라는 잘해야죠. 거예요. 자, 21대 16으로 고려대 1차전을, 아, 1쿼터를 살짝 앞서고 있습니다. 네. 슛못 써요. 저래가지고 자, 투어 가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곧 있으면 다 훈용될 선수입니다. 자, 문성곤. 아, 저거. 와, 아, 저거 인정합니다. 이거는 거의 저건 그 프로 인정해요. 10년 차거든요, 지금 나온 네. 동작이. 많이 따라했어요, 프로 선수들. 아니, 장재석 선수 지금 뭐 하는 화려한 것부터 거예요? 하면 안 되나? 기본적인 것부터 잘해야 되는데 저런 거나 따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안정적인 지금 이거 아, 나갔죠? 네. 캐스터크는 괜찮네요. 25대 이승현 선수 16. 지금 거의 중앙대 꼴리스 초토화시키고 네,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셨나요? 장재석의 빙글 돌아서 어시스트. 네, 아, 정성수 참못 대단합니다. 봤는데. 많은 구단들이 탐내고 있는 최고의 어시스트. 아, 저거 포인트가드. 할리우드 액션이거든요. 아, 저렇게 가속도가 아, 붙은 상태에서 못된 것만 밀면은 배웠어요. 날아가죠. 닿기만 했거든요. 밀었어요. 아니, 저럴 거면 피겨 스케이팅 아, 시키지 뭐하러 지금. 네. 아, 박재현, 최영석. 아, 이제 물이 올랐어요. 1차전 몇 점이었죠? 이제 손대범 선수한테 그때 첫 경기 때 갈차게 까이고서 기량이 급속도로 아, 저거 맞춰서 뭐예요? 쳤어요. 아, 저 팔을 액션이네, 쳤는데 액션. 팔을 쳤잖아요. 놀라서 자기도 팔을 뒤로 장풍도, 빼잖아요 지금. 장풍도 아니고, 달심인가? 네. 지금 무슨. 그 와중에 문성 선수 꿋꿋하게 바스켓 하고 아, 있어요. 문두란트네요, 문두란트. 아, 대단, 자꾸 잘하네요. NBA 붙이지 네. 마요. 케빈 선수들이 성공. 욕먹어요. 네, 셀프 서비스죠. 안 들어간 거 혼자 잘 마무리하는 네, 멋진 중앙대입니다. 네. 장재석 선수가 지금까지 무득점이죠? 네, 그래도 잘 나가는 중앙대죠. 지금 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언젠간 따라잡습니다. 네, 이승현 1차전이 거의 지워졌었는데 2차전이 약간 좀 해지네요. 지워졌는데 10점 16점 됐어요. 아, 장재석은 22. 아,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보셨어요? 거예요? 어린 선수가 똑바로 폈어야지. 아, 지금 멋진 트라이앵글 포스트 플레이스. 네. 화려한 거 하면 안 된다면서요? 저 화려한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게? 저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에 저게 저게 근데 나오는 기본에 거예요. 충실한 거예요. 네, 뒤에도 눈이 달렸습니다. 김승현 선수가 저거 하나 네. 턴오버 6개 시켰잖아요, 한 근데 경기에. 턴승현이지만 저 정도 턴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프로가서. 아, 네. 중앙대가 이제 중앙대가 외곽 잘하고 슛이 좀 있어요. 터지네요, 이날. 아, 멋지지 않습니까? 화려한 패스워크. 지금 추하게 계절 한가위인데 고려대가 막 가져가서 다 퍼주고 있네요. 네, 곳간 아주 열어줬어요. 이게 무슨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당황스럽네요. 한가위를 맞아서 다 퍼주고 있는 고려대입니다. 많이 피곤하신가 네, 어느 봐요. 순간 43대 38. 다 따라잡았네요. 개똥주신가요, 이거는? 네, 지금 길거리 가서 저런 거안 던지거든요. 같은 팀이지만 쪽팔리네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후반이 있지 않습니까?
멋진 돌파, 화려한 마무리. 아, 대단합니다. 다 하는 네. 거예요, 사실. 못 막잖아. 열어준 거잖아. 한강이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인동섭. 아, 대단하네. 자막이 자막도 우리 편이에요. 44대 44. 우리 선수들 굉장히 자비로운 상황이에요. 연세대 이겼거든요. 정기전. 막말로 여기서 몇 연패를 하고 저도 이제 상관이 없는 팀이에요. 고려대는. 겨우 국가 한 경기. 네. 이벤트 경기잖아요. 그런 되게 거. 되게 침울해지셨어요. 근데. 이벤트 경기. 이벤트 경기. 그런 거 이겨 어떻습니까? 네. 자, 이승현. 침울해졌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막혀지네요. 아, 정희재. 선수 이름은 제대로 불러주세요. 뭐, 정기자 이기면 세상 다 얻은 겁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얻은 거죠. 네. 겨우 끝까지 한 경기. 유병호 선수. 야, 아, 그거. 발리다고 이걸 때리네요 또. 와, 진짜. 야, 그거 쳤다고 날아가네요. 손을 어디서 이렇게 들었겠습니까? 아니, 그럼 태풍 불 땐 사우디아라비아 날아갔겠어. 아, 그래서 훈련 때 안 나갔대요. 허수아비도 아니고. 안 나갔대요, 그래서요. 네. 쳤다고 다녔대요. 있으면... 아, 장세수 선수 뭐 허수아비인가요, 정말? 야, 1차전 너무 잘했기 때문에 2차전 장식품이네요, 장식품.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다 독식하면 안 되거든요. 동료들에 나눠주는 중이에요. 다섯 명 머리수 채우려고 뛰는 선수 같아요, 지금. 56. 어차피 1순위 후보거든요. 자, 지금 수비에 맡겨보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아, 진짜 뭐 리딩가드 자질이 없네요. 리딩가드 아니에요. 네. 슈팅가드라고 해주세요. 1번으로 출전한 격 아닙니까? 2번으로 출전했어요. 아, 2번입니까? 아무튼 가드 자질이 없네. 아, 지금 문제 자질을 하나 얘기하십니까?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3쿼터 56대 62 골 중앙대가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자, 어, 지금 보십시오. 좋네. 근데 그동안 잠잠했던 장재석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스켓 카운트. 참고로 3쿼터까지 5점 넣었거든요. 네. 에이스는 4쿼터에 터지는 거죠. 아, 저거 보십시오. 전반에 막 찍다 이번 찍히네. 아, 개도시 다 들어가네. 저거는 진짜 집중력밖에 없습니다. 집중력. 볼에 대한 집착.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이 박종천 감독 표현들하면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진짜 한 아름다운 그림 같은 거죠. 네, 한 폭의 그림 같은. 사실 장재석 이거는 골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버저가 울린 뒤에 레이업을 떴는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아, 심판들이 약 먹었어요. 빨리 귀가 지금 시간차에 귀가 시 청각의 시간차네 지금. 아, 이거는 진짜 심판들이 약 먹었다고 계속. 고려대는 저 와중에도 문성곤 한 명한테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 현실 참 안당하네요. 아, 1학년 정말 한순간 대단한 네, 거죠. 저거는 이승현 이종현이 와도 못 구합니다. 정 선수 정말로 역전골 저 던지는 순간 마음속을 얼마나 정선을 가득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승리에 대한 열정은 중앙대 선수들이 모두 대단히 가공할 만하네요. 68대 66 역전했네요. 바로 역전골이 들어갔네요. 아, 최영석 네. 간간히 이게 중앙대 한계예요. 2차 진수차다 터트려주고 있어요. 장재석 선수가 이제 사실 4반칙에 걸린 이승현 상대를 이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네, 이승현 막 장재석 막다 4반칙 걸린 거죠. 살아있는 손장도 저만큼 해요. 네, 저 보시죠, 지금 보시죠, 지금 보시죠. 지금 완전 놀이터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승현 선수 4반칙 걸리지 않았다면 스포츠의 만약이란 없는 거죠. 네. 아, 장재석 선수 사실 이날 굉장히 실망했어요. 네, 마이클 조던 은퇴 안 했으면 NBA 씨가 먹었지. 네. 은퇴했잖아요. 방송인이 무릎 안 다쳤어 봐. 만약이란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어, 네. 그렇다는 얘기 드네요. 자꾸 반말하지 마세요. 어떤 이거 반말이에요. 자, 박롯데 씨의 고려대 무너지고 있습니다. 색깔 깔맞춤까지 하고 왔는데 안타깝게 됐어요. 괜찮아요. 네. 뭐 이렇게 한 번씩은 봐줘야지 뭐 저 팀도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네, 롯데라면 마감도 씹어먹을 만한 박롯데 씨의 정성도 고려대한테 통하지가 않네요. 씹어먹을 네. 만한이 아니라 한번 씹어먹었죠. 이미. 네. 개털렸죠. 네. 80대 72 승리 여신은 중앙대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자, 넘어가진 않았어요. 하위 시기한테 이거 없애시죠 있구나. 한마디로. 고려대 어? 노항 아니 저 저걸 왜 더 아니 저런 미리 저거 보세요. 저거는 이제 제가 정신 놓은 나갔네. 거예요. 제가 정신 나갔네. 아니 정기전 하나 이겼다고 세상 다 가졌나? 저렇게 방심하고 봐요. 있으니까 상황이 상황에서 타락하는. 네. 자, 이렇게 해서 중앙대가 자 이전 전승으로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정성수 선수가 21득점이나 기록했어요. 3점슛 7개 외에는 아무런 득점도 하지 못했죠. 그게 대단한 거죠. 한마디로 슛감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선수라는 네, 거죠. 이승현 선수가 22득점 14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패한 경기에서 이런 패자들의 기록을 말하는 것은 스탯 찌질이나 하는 일이죠. 어쨌든 네. 결국 장재석 선수를 탈탈탈 털렸습니다. 네, 하지만 장재석 선수 더블 더블 기록했어요. 1차전에서. 1차전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게 고려대가 거의 11을 쉬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전혀 없는 아니죠. 상황이었거든요. 네, 쉴 동안 뭐 했습니까? 정기전이 이미 간 겁니까? 네, 저는 네, 빨간 티 입은 사람들이 너무 싫습니다. 자, 정기전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최후의 승자는 연세대입니다. 네. 무서운 소리예요, 지금. 네. 중앙대가 이겼죠. 정기전은 1위한테 졌잖아. 아, 연세대는 1위한테 개망했잖아요. 졌잖아요. 20점 차로 지는 게 학교입니까, 지금? 네, 1위팀한테 졌지만 고려대는 상위팀임에도 불구하고 하위팀에게 졌습니다. 다 게임 끝이에요. 아, 그래도 게임 해보고 졌죠, 네. 자, 저희 다음 경기는 그 연세대 아름다운 패자의 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경희대 연세대 다음 경기 기대해 주시고요. 경기예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대범 박롯데였습니다.